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또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에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네, 다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그럼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 제가 2015년 말에 케냐 캠프에 갔을 때 이제 어 마사이족이라는 그 어느 한 부족 마을에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어그 아프리카 부족은 창문도 없는 아니면 조그만한 구멍을 내서 이제 그 창문 대용으로 쓰고 있는 네 그런 흙집을 지어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관광객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런 자신의 그런 삶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덕분에 이제 그집 안에까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뭐 전기라든지 어, 그런 형광등조차 없어서 당시 가지고 있던 그 핸드폰, 그 사진, 그 플래시를 켜서 집안을 이렇게 저렇게 구경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또팔라완이 있을 때에도 이제 수시로 이제 전기가 이제 정전이 됐었는데요. 특히 이제 밤에 정전이 될 때면 동네 그 어느 한 곳도 그런 작은 불빛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 더욱이 그 동네가 어, 친환경적인 동네라서. 집 옆에 보면 바로 이제 나무와 이제 숲풀이 좀 우거져 있고 어, 바람이라도 불면 그바람에 이제 그런 부대끼는 그런 나뭇잎의 이제 가지와 어, 그런 흔들리는 소리가 때로는 이제 무섭게 이제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이라면 좀 아실 텐데요, 좀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갓 들어온 군인이나 또는 취업에 성공한 이런 신입들에게 어, 무슨 장난을 치냐면 어, 눈을 감아보라고 하고. 이제 뭐가 보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신입이나 이제 그 초신입이 어, 아무것도 이제 보이는 게 없다고 이제 보통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그게 너의 미래다 <laughs> 이런 장난을 이제 치기도 합니다. 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처럼 육신적으로는 어, 빛이 없으면 이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 사람이 앞이 보이지가 않으면 사람들은 많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계속 헤매고 불행과 저주와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어둠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바로 사탄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이 땅에 내쫓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이심을 믿는 우리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귀신도 내쫓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많은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뭐냐? 이 땅의 어두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도 빛이 되고 지금 일어나서 그 빛을 바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삶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입니다. 십이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 지금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뭐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이나 또 기득권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그 불안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지금 책잡아서 무너뜨리려고 가진 노력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함정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앞서서 1절부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어 말씀을 보면 가늠한 그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시는데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실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나 그 사건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도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어, 지금 요한복음 7 장과 8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일어난 일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보통 이제 두 가지의 이제 큰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첫째는 실로암 연못의 물을 길어와서 번제단에 그 물을 쏟아붓는 관제 의식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지날 때 반석에서 생수를 터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초막절이 지나면 이제 보리를 이제 파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비를 내려 주시기 비를 내려 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붓는 관제 의식이 행해지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등불을 밝히는 의식입니다. 성전 안에는 그 여인의 뜰이라는 곳그내 모퉁이에 거대한 촛대가 있었습니다. 이네 개의 촛대에는 항상 불타오르는 성소 안의 다른 촛대와는 달리 특별한 날에만 이제 불을 어, 붙이는 어, 특별한 날에만 불을 붙였는데 이촛대에 불을 밝히는 행사를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고 밤새도록 춤추고 찬양하면서 절기를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들이 이러한 의식을 행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 당시에 이런 등불 의식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행사에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유년국의 한 선생님께서 한 영상과 또그 기사를 보내 주셨는데 어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초등학생들 사이에 어 유행하는 놀이가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한 어 기사였습니다. 그 이게 뭐냐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또 틱톡이라는 그 짧은 영상을 올리는 그 SNS에 일본에서 발표된 실패작 실패작 소녀라는 그 제목의 그 곡을 배경 음악으로 틀어놓고 나는 실패작이래라는 하는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이 지금 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뭐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나는 실패작이라서 필요 없는 아이래.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숨이 막혀와. 다시 태어나면 사랑받는 아이가 될수 있기를. 이러한 가사의 어 노래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래 배경을 틀어놓고 그럼 또 아이들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 머리를 쥐어뜯거나 얼굴을 감싸거나 어, 감싸다가 또 장난감 칼을 들고 극단적 선택을 흉내내는 그런 퍼포먼스를 찍어서 그 영상을 올리는 것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지금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행하는 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처럼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말 그대로 그 영상 그대로 커보기도 전에 사회에 또 나가보기도 전에 생을 어,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초등생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어둠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빛으로 온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그 빛이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우울하고 암울하고 또 고통과 절망뿐이던 그 인생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인생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삶에생명의 빛이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넘치고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는 거,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생명의 빛을 바라는 삶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에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어, 예수님께서 세상에, 세상을 살리는 빛으로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증인들의 증거 없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은 아무런 율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결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려 하면 최소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로 했는데 이것이 율법이 정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세상에 빛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증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본문 17절과 1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어, 자신과 또그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어, 율법의 조건이 충족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들은 또 곧바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라며 비아냥대기 시작합니다. 어, 그런데 여기 조금 자세히 보시면 질문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 자체가 조금은 어, 이상하고 어색합니다. 보통의 대화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보통 물어 대물어야 맞을 텐데 지금 이 구절에 보시면 어, 이 질문을 다시 보시면 네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의미하는 게 뭐냐? 결국은 어, 우리는 이미 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목수 요셉이고 분명히 오래 전에 죽었는데. 네 아버지가 어떻게 너의 증인이 될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본문 19절에 또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빛 밖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결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아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들에게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느냐? 같은 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제가 요즘 유한복음 이렇게 천천히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장면들이 나오곤 합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그 유대인들이었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너무나도 강력하게 너희 아비 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선조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명이인과도 같은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이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의 모습이 이러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자신들은 분명히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그러한 영적 또 정신적 문제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지금 이 생명의 빛을 바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빛이 비치는 곳에 어둠이 물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미 빛을 바랄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이 빛을 바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 이 생명의 빛되신 예수 그리스께서 도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빛을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빛되신 그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또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또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결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된 존재가 되었고 그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그렇게도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를 바로 증인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이 생명의 빛을 현장에서 비추어라. 일어나 빛을 바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난 빛을 바라는 그 순간, 어둠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체험하고 맛보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